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보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요맘때쯤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졸업식을 보면은요. 저희 때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뻐하고 축하할 날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적당하게 즐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 꽃다발보다는 현금으로 이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다 보니까 꽃집마다 울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졸업을 맞이한 모든 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길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안동에서 출발해 봅니다. 며칠 전까지 날씨가 좀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불이 덮친 한파, 이럴 땐 뜨끈한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따뜻한 가마솥 요리 화면으로 맛보시죠. 뭐니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 바쁜 일상 속에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힘들다지만 그렇다고 건강까지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인데요. 든든한 한 끼가 열 끼 불어오랴. 그동안 추위에 맞서 싸우느라 고생한 우리 몸에게 강철 같은 힘이 불끈불끈 솟구치는 가마솥 보양식 대령이요. 매서운 동장군의 김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몸은 움츠러들지언정 천하의 동장군도 얼리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365일 마를 줄 모르는 침샘이요. 가실 줄 모르는 입맛입니다. 아, 맛있다. 소문을 듣고 왔지만요.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은 고래뿐 아니라 소문자자한 요 녀석도 보글보글 춤추게 하네요. 맛있다. 이거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맞아. 먹어봐야 맞아. 맛을 알아요. 그토록 궁금한 맛의 비밀이 이 투박한 가마솥에 담겼습니다. 몽글몽글 새하얀 자태 보아하니 소문의 주인공 손두부 너였구나. 아, 저희들은 콩을 100% 국산 콩이고요. 그리고 콩도 일모작이 이 두부가 좋아요. 맛있고 고소하고 그래갖고 전부 다 일모자 콩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마솥에 하면은 힘은 들어도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은 들어도 이게 맛이 차이가 많이 나죠. 고소하고 맛있죠. 오호라, 모든 음식 맛은 재료가 좌우하는 법. 거기다 만든 이의 정성을 더하면 금상첨화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주인장, 비장의 무기 파슬기까지 꺼내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여태껏 본 적 없는 색다른 두부란 말씀. 파슬기는 예로부터 간에 좋다고 하여 민물의 웅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에 파슬기를 넣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화까지 살린다니 장 트러블은 꼭 뒤집어 넣어두시고 다슬기 두부 위에 각종 고명들 듬뿍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다슬기 두부 전골 드시겠습니다. 이 맛 좋은 걸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다니 좋다 좋아. 다슬기도 냄새 좀 나고 두부가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하시던 그 맛이 되나갖고 가끔 먹거든요. 와가서 먹으면 맛이 진짜 좋아요. 사고로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뜨끈뜨끈한 옛맛을 추억하며 이곳을 찾는답니다. 문경에 왔다면 오미자와 메밀의 조합도 만나봐야죠. 맛있고요. 담백하고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아주. 무관에는 이틀 동안 불려진 건 오미자 육수가 들어가는데요. 맛과 몸을 생각한 진정한 웰빙 보양식을 문경에서 찾았습니다. 오미자를 처음에는 갈아서 묵을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오미자에서 새콤한 맛이 나니까 쉬었다 이래갖고 지금은 오미자 육수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문경하면 오미자, 오미자하면 문경인데요. 다섯 가지 풍미를 얹은 오미자 묵밥이 손님상을 향긋하게 반겨줍니다. 귀하신 몸, 메밀과 찰떡 궁합을 이루니 입맛 저격수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먹으면 속도 편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풍부한 단백질로 남녀노소 즐겨 찾는 두부와 묵. 이젠 다슬기와 오미자로 때깔 좋은 별신을 꾀했습니다. 다슬기 구워진 걸 오미자 국밥 맛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가마솥 보양식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안동에서도 계속됩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 건강 배터리를 충전해줄 또 다른 보양식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얼른 만나보자고요. 가마솥 안에 된장물 받아놓고 귀한 몸 맞을 준비로 한창입니다. 100% 기력 완충시킬 금쪽 같은 미꾸라지 납셨으니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욕 재개한 후 가마솥에 풍덩 입수해 줍니다. 정확히 25분 후 가마솥 찜질 제대로 마친 요 미꾸라지들. 영양이 잘 스며들도록 삶은 미꾸라지는 손수 채 곱게 갈아주는데요. 좋은 식감을 위해 두 번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완성된 추어탕에 추위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믹스기 갈게 되면은 뼈가 씹히고 이제 식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장의 그 쌉싸리한 맛이 그냥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힘들지만 살만 걸러내어서 그 담백한 맛을 직접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만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 감칠맛 나는 진국을 위해 곡물과 쌀뜨물도 들어간다는데 장장 4시간 동안 팔팔 끓여주면 신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명품 추어탕을 만나게 됩니다. 미꾸라지 추어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고단백 장수식품입니다. 많이 드셔도 탈이 없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는 아주 좋은 보양식입니다. 오동 토간 미꾸라지 살과 걸쭉한 국물로 승부하는 국민 대표 보양식 추어탕. 일단 입속에 들어갔다 하면 한 그릇이 되시냐? 두 그릇도 문제 없습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이게 추어탕 한 그릇 먹으면 속도 풀리고 추위를 이길 것 같습니다. 올겨울 추위를. 예, 아주 맛있습니다. 한 그릇 드셔보시죠. 요즘 이리저리 찬 기운에 시달리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걱정 일랑 접어두시라. 올겨울 추위 잡는 특급 보양식만 있다면 내 몸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7인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질 가마솥 보양식과 함께 이 겨울을 사로잡아보세요. 입추는 지났지만 춥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든든하고 뜨끈한 보양식이 필요한 거겠죠? 네. 국민보양식 추어탕과 또 순두부면은 추위 금방 달아날 것 같은데요. 이맘때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뜨끈한 국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입 데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입 데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조심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뜨거운 국물 하면은 수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의 전통 수저 중에 하나죠. 혹시 방자수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혼수 준비할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게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서 그 불에 달군 후에 두드리는 장인의 수저잖아요. 이걸 강릉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소리는 강릉 방자수저 공방에서 힘들어. 손 벌벌벌 떨리네. 선생님, 이 정도도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예, 아직 더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사람 하나 왔다 그냥 꽁짜로 부려 먹으려고. 아유. 방자수저 만들다가 앓는 소리 베겠다. 은은하고 기품 있는 장인의 손길. 강릉 방자수저의 참맛을 제대로 알고자 방자수저 장인의 제자로 변신한 민기원 아나운서. 그런데 어째 제자보다는 머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과연 방자수저를 완성할 수 있을지. 도전 방자수저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릉시 이방동에 위치한 어느 공방. 안녕하세요, 민기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방자 수저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운데 네, 그래도 한번 좀 배워보려고 왔어요. 보통 이 수저라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이제 밥 먹고 주인이 안 볼 때 수저통에서 슬금슬금 빼가지고 이제 집에 갖다 놓는 거였는데 네, 정말 귀한 수저를 한번 만든다 해서 제가 오늘 나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가지고 명인이 계시다 하니까 그분하고 좀 인사를 나누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오늘 저 배우러 온 일일 제자입니다. 예. 오늘의 장인은 김우찬 방자수저장. 아니 저 맨 처음에 이거 뭐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칠순잔치 엊그저께 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꽤 젊으시네요. 예, 제가 좀 의외적으로 좀 젊습니다. 아, 아니 원래부터 이걸 하셨어요? 아, 중3 때부터 해갖고 올해로 이제 25년째가 됐네요. 아, 그럼 입시 공부는 아예 때려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제가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예. 아, 그래도 미녀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체험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됩니다. 아, 또 이게 저도 이게 배우려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 이름 뭐 이게 난로입니까? 화로? 뭐죠 이거? 아, 지금 이제 요 하덕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덕. 예. 아, 굉장히 따뜻하네요. 근데 이게 자꾸 뭐 터가지고 머리에 저, 그 땜퐁 좀 생길 것 같은데. 예. 근데 방자 수저가 이게 정확히 뭡니까? 방자 수저. 예.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숟가락 형태로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서 예. 이제 완성이 되는 걸 이제 방자 수저라고 합니다. 예. 예. 두드리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도와주실 게 예. 제가 이제 그 용기 안에 샘물이 차 있는 데다가 톱밥을 덮어주세요. 샘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집게로 잡고 왔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 한 줌, 예. 한 움큼은 여기다 놓고요? 그렇죠, 예. 아, 야, 저 엄청 빨간네. 방자 수저 만들기. 그 시작은 샘물을 녹여 무디가락을 예. 만드는 건데요. 뭐야, 난리가 난리가 민기원 아나운서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샘물에 톱밥 뿌리기. 예, 채를 한 줌만. 예, 여기 위에다가요? 예, 덮으세요. 됐어. 아유, 엄살은. 채를 치세요. 여기다가요? 예, 지금 샘물 들어갈 때. 그렇죠. 아니, 샘물 주입구. 여기, 요, 그 입구에다가요? 그렇죠. 이걸요? 예. 에이, 실패했다. 첫 번째 미션부터 보란 듯이 실패. 아, 망했네. 오늘 일 배우러 온 거 맞죠? 선생님 이게 저기 얼추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손으로 잡으면 이제 안 펴지는 거죠 손이? 뜨거우니까. 뭐 안 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해보셨어요? 예. 하여튼 저는 저 몸을 아끼는 사람이라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절로 가시죠. 아, 저렇게 으슥한 대로요? 가시죠 그럼. 스승님 말씀마다 토를 달면서 두 번째 과정으로 고고. 완성된 무디가락을 본격적으로 자, 가공하는 과정인데요. 보조식으로 오셨으니까. 예, 예. 아, 이거는 오죠? 찍게 해주세요. 아, 하긴. 이거 앉으시고요. 아, 예. 벌써부터 삐그덕, 삐그덕.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숯불에 달군 무디가락을 두드려 숟가락 모양을 잡아갑니다. 한번 때리고 한번 제가 때릴게요. 때리세요.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자, 한번 때리고. 자.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예. 박자를 우선 맞았는데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요? 예. 이번엔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이좋게 한 번씩. 자, 수도. 지금 막 보르기 안 맞고 쑥쑥쑥쑥 들어가죠? 예. 지금 보면. 일정치 못해 이렇게 때려서. 망치가 좀 약간 맞을 때 수평으로 아, 안 맞고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저 일제강점기 때 그 이 노시 다 저 대동화 전쟁 때 이제 일본 애들이 그 탄피나 포트넷과 삐기 만드느라고 이제 공출을 많이 해갔었죠. 혹시 그 저 그런 거 주문도 들어오나요? 수공 탄피 제작. 아이고 그걸 질문이라고. 망치질은 계속됩니다. 불에 달궈 식을 때까지 두드리는 돌림 과정을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고 광택이 도는 강릉 참 방자 수저가 되는데요. 조그만 숟가락 하나 만들기 쉽지 않네요. 아우, 아우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이거? 이거 잘못 쳐가지고 내 손 쳐가지고 내부자들의 이병호 씨처럼 되겠네 이거. 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아우.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대충 물로 헹궈갖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아, 요렇게까지는 해서는 이제 이쁘지가 네, 않으니까 이제 연말을 또 해야죠. 뭐 갈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청 주시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러면 이제 빨리 갈로 한번 가보죠. 예. 아, 이거 계속 있다가는 손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데요, 이거? 오. 예. 가시죠. 절로 가시죠, 예. 이번엔 망치 자국으로 울퉁불퉁해진 숟가락을 다듬는 연마 작업.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예, 예. 발로는 이렇게 잡는데 방향을 제조하셨어요? 발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왼쪽 어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예. 이제 이렇게 방향 전환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홈이 있으니까 수직으로 깎을 때는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턱을 예,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줄을 이런 식으로 11시 방향으로 사선으로 잡으신 다음에 예, 예.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좀 미는 거네요? 예. 이렇게 가지고 약간 이렇게. 아. 그래갖고 이렇게. 장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민규현 아나운서 도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예. 예, 왼손잡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편하신다고. 예. 어, 이게 되세요? 어. 여기를 조금 이렇게. 아. 유연성부터 기르셔야겠어요. 아유, 발가락에 힘 꽉 주고 손가락에 매끈매끈 때 빼고 광을 냅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방자 수저가 완성되는 거죠. 이번엔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요. 스승님의 기대에 보답하는 제자의 한마디는 아, 못 해먹겠다. 선생님 그냥 숟가락 안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이제 포크 쓸게요. 공장에서 이제 대충 찍어내는 포크로 먹는 걸로 하고 제가 저의 그 오로치 그 저게 제가 만든 저만의 그 수저를 한번 갖고 가려고 했는데 꿈이 컸네요. 인내와 정성을 거쳐 탄생하는 방자 수저. 잿빛 쇠덩이를 수없이 두드리고 다듬어야 녹슬지 않는 은은한 금빛을 바라게 됩니다. 장인의 굳은 신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멋이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진열된 것도 보고 아까 뭐 요만큼이지만 잠시나마 맛을 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든 거 고되고 또 외로운 작업 같은데 왜 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총체적으로 다 하던 작업은 우리 옛날 선조들이 우리 예, 예. 또 그렇게 해왔었고 또, 예, 또 더군다나 예. 지금 저희 집안의 가업으로 제가 지금 4대째 그 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런 거 자체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통 자체는 사라집니다.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보존하고 또 남기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네. 후세로 또 대물림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들 하죠. 그 밥심의 근원은 바로 이 방자 수저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장인의 우직한 발걸음 속에 강릉 방자 수저의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방자 수저 그 한 벌이 나오기까지 무려 사흘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성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데요. 우리 시대의 미적 감각이 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김우찬 씨 앞으로도 이 방자 수저의 전통 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2분입니다. 다소 흐린 여수하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혈양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평균 2도 정도 올랐지만 추위는 이어집니다. 찬바람이 더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고요. 한동안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니까 봄옷 꺼내는 건 잠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수 앞바다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전엔 최대 2.5m까지 파도가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 선박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슬슬 풀리는 날씨에 이제 봄나들이를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계절상 겨울이기 때문에 뜨끈한 겨울여행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보통 겨울여행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한 뜨끈한 겨울여행입니다. 누구와 함께했는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한겨울에도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이곳은 장흥의 편백나무숲. 추운 날씨에도 상쾌한 피톤치드를 느끼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어?
저기 최영훈 리포터 아닌가요? 어, 우선 이렇게 차가워. 얼었어. 엄마, 어. 내가 한 살 더 먹었더니 늙었나 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뭐 엄마 앞에서 늙었다니. 엄마는 지금 뼛속까지 시리다 지금. 그럴 줄 알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놨어. 아, 그래? 아싸. 일단 따라와보세요. 엄마 내가 가자. 오늘 호강시켜줄게. 가자 가자. 오늘 여행의 테마는 이름하여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 최영웅 리포터와 어머니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편백 소금집? 아하, 복장 보니 찜질방이네요, 찜질방.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뜨끈한 기운과 함께 마치 정육점을 연상케 하는 빨간 불빛. 하나같이 몸에 반짝이는 돌덩이들을 올려놓고 찜질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바닥에 잔뜩 깔린 이 자갈들은 돌이 아니라 소금이라네요. 소금. 와, 진짜 따뜻하다. 어, 엄마 여기 어깨 너무 따뜻해서 좋아. 진짜. 여기저기 자갈, 아니 소금을 가져다 대면 원적외선이 온몸을 개운하게 풀어준다고 전해라. 진작에 이런 데 좀 데려오지 그랬어, 엄마 좀. 그러니까. 엄마 몰랐잖아. 엄마 이 돌갓에 생긴 게 소금이래. 그러니까. 어, 소금 알갱이. 어, 짜. 아유, 그걸 꼭 맛보셔야 하나. 벌써 땀나네. 벌써 땀나. 어, 엄마 너무 좋아. 정말 좋아. 고마워, 우리 딸. 소금은 정화 효과는 물론 따뜻한 성질로 땀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답니다. 원래 이렇게 소금 찜질을 자주 하러 오시나요? 네. 몸이 아파서 이렇게 효소 찜질도 하고 소금 찜질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와요. 하고 나면 어떻게 개운한가요? 네, 너무 좋아요. 이제 독소가 전부 빠진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머님은 얼굴에다 소금 막 문지르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이뻐져요? 아, 이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도 좋아서 이 편백소금이 좋다 그래서 이 소금 찜질 하려고 한 달 휴가 맡아갖고 서울서 왔어. 멀리서도 오셨네. 온 보람 있으세요? 그럼. 지금 오늘 일주일째인데 기가 막히네. 실제로 찾은 방은 바닥부터 벽돌까지 온통 소금으로 지어진 소금 동굴방입니다. 온도가 높지 않아 한숨 자기에도 오순도순 수다를 떨기에도 안성맞춤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찜질방에서 웬 삽질? 시커먼 게 퇴비 같기도 흙 같기도 한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뒤적이시는 거예요? 아,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어머나, 여기 사람을 묶고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요? 이렇게요? 오, 오. 저 이제 못 움직이는 건가요? 표정 좀 보세요. 겁에 질려서 아주 사색이네. 주세요, 이불 덮은 효과예요, 그야말로. 뜨뜻해지면서 온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와. 편백 톱밥 효소 찜질은 미생물들이 톱밥을 발효시키면서 내뿜는 자연 열만을 이용해 찜질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온도가 꽤 높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톱밥이 구웠을 때 느낌은 좋아요. 이건 갑자기 말이 없어진 두 사람. 70도의 뜨끈한 톱밥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어느새 잠이 솔솔 옵니다. 손님 다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새 개꿈까지 꾸신 거예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 잠들었나 봐요. 저 얼마나 있었죠? 15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15분간의 찜질만으로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 만큼 땀이 배출됩니다. 좋은 건 금방 소문난다고. 이곳은 연일 사람들로 북새통. 오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지금 연간 한 4만 명 정도 오시고요. 평일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죠. 돌아볼 방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번엔 편백나무 반신욕 방입니다. 편백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황토의 원적외선 열로 물 한 방울 없이 반신욕을 즐길 수 있죠. 친구가 엄마 이방저방 다니면서 땀 뺐더니 배고프다. 엄마 점심 뭘 사줄 거야? 엄마 배고파. 그럴 줄 알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또 몸에 좋은 보양식을 준비해놨어요. 맛있는 거 뭔데? 피메. 보양식을 찾아 한적한 시골길에 모녀가 떴습니다. 바위인데 바위가 하얗다. 하얀 바위다, 하얀 바위, 흰 바위.
어, 진짜 옛날 집이다. 어, 저기 메주도 있어. 우와. 어, 진짜네. 메주를 달아놓은 것도 있고 줄에다 깨놓은 것도 있네. 와, 좋은 냄새 난다. 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아, 지금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뭐 만들고 네, 계신 장가. 거예요? 황토 오리구이. 어, 황토에다가 그 몸에 좋은 오리를 굽는다. 장작도 보이고 직접 이렇게 다 손으로 만드신 건가 봐요. 예예. 예. 어떻게? 아, 나 그럼 오늘 장작 저거 구이 먹는 거야? 오. 오, 어,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 어머니? 이제 일단은 흙 안에다가 오리를 묻어서 불을 떼는 건데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오리를 넣고 또 다시 흙을 덮고. 그렇게 황토를 발라서 저 가마솥에다 구우면 오리가 더 맛있어지나요? 훨씬 맛있지. 얼마? 왜냐하면 그 고기에 있는 수분이 맛있는 물이 안 빠져나가고 이제 기름만. 기름만 쫙 흙에 빠져나가니까 훨씬 부드럽고. 장작불이 타들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폴폴 풍기는 가마솥. 그 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서의 추억까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무려 5시간의 불떼기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뚜껑을 열고 조개 속 진주처럼 오리를 품고 있던 황토를 꺼내줍니다. 한지로 감싸 황토에서 구워낸 오리의 잡태. 벌써부터 군침이 막 흐르네 흘러. 눈 커지고 콧구멍 열리고 드디어 오리 등판. 가운데 약밥이에요. 네. 이게 맛있거든요. 근데 고기 특유의 맛을 즐기시려면 밥보다는 고기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약밥을 드십시오. 아, 먹는 방법도 따로 네, 있네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네,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죠? 엄마 먼저 한 입. 굉장히 부드럽다. 먹어봐. 그치? 뻑뻑하지 않아? 안 질렀어. 오리 뻗고 먹어야겠다. 역시 고기는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손만 대도 떨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살점들. 촉촉한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달아, 달아. 위에 달아. 단맛이 나. 와,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지니까 그 사이에 기름이 쫙 빠지고. 그러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황토 오리에 손이 가요. 딸 손, 엄마 손, 자꾸만 손이 가. 아이고, 최영웅 리포터.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아, 엄마랑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 아, 자주 좀 시간 내서 좀 이런 자리 좀 마련해 주라, 엄마 좀 행복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오리 내가 쌌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어 먹으면 어떨까? 어, 뭐 좋아. 다음에 엄마가 쏠게, 장어. 표정은 안 좋네. 알았어, 장어 쏜다. 장어 쏘기로 약속하고 파릇파릇 여전히 푸른 잎이 가득한 녹차밭에서 오붓한 시간도 보내봅니다. 오래간만에 모녀가 함께한 여행, 두 분 모두 즐거우셨죠? 아, 배부르고 좋다. 아, 그래, 너무 잘 먹었어.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아유, 형이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엄마, 저기 이 나무가 다 무슨 나무야? 와, 있다. 걷는 길목마다 겨울 동백이 반겨주는 강진의 백운동 정원도 손 꼭 잡고 함께 걷습니다. 다산도 반한 백운동 정원의 멋진 풍경. 겨울인 듯 겨울이 아닌 듯 싱그러움이 가득하네요. 엄마, 오늘 나랑 같이 여행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완전 좋았지. 우리 딸 덕분에 찜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완전 행복했어요. 나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여행인 것 같아. 고마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춥다고 집에만 너무 계시지 마시고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뜨끈한 겨울 여행 지금 가족과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얼어있던 몸을 녹여줄 뜨끈한 찜질부터 기운 충전할 보양식까지 여러분도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외쳐보세요. 엄마, 우리도 여행 가자.
네, 뜨끈한 찜질 후에 먹는 또 황토 오리 구이까지 이만하면 겨울 여행 추천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뜨끈한 오리고 요리가 참 부러웠는데요. 근데 이 화면 보시고 우리 아버님들 좀 서운해하시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모두 모시고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요리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정말 되게 맛있는 그런 요리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네. 그 울산 정자바다에 되게 맛있는 대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들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자바다 앞에 있는 대게가 제철을 맞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요즘 대게가 유행인 거 아시죠? 그 물이 쫙 오르고 흰 속살에 통통한 대게. 아, 진짜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게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대게, 대게, 대게. 바야흐로 대게의 계절이 왔습니다. 왔어요. 제철을 맞아 그 맛이 더욱 좋아졌는데요. 여봐라, 요즘 대게가 제철이라져 내라. 대게 만나러 여기 오긴 왔는데 어딜 가면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거지? 어디 가면 대게가 있으려나? 어? 저기 파란 지붕! 오! 저길 가면 왠지 싱싱한 해산물, 수산물들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대게를 찾아 들어간 화로집판장. 제 예상대로 싱싱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얼굴, 바로 대게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싱싱한 대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대게를 맛봐야 할 차례. 잠깐. 왜요, 어머니? 네. 미션 있는데. 대게가 살이 많이 들었는가 많이 드는가 고르는 거 미션. 미션? 네. 맛있는 대게 고르기 미션? 네. 대게를 먹으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 바로 실한 대게를 고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대게 고르는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어? 어머님, 저 대게 좋은 대게 좀 고르는 법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여기 보시면요. 네. 되게 청색빛, 푸른색 도지요. 아, 배 부분이? 네, 배 부분. 네. 예. 이런 게가 아주 많이 사 있는 겁니다. 오. 네. 다리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죠. 살 맞춰서 긴 게 좋죠. 저처럼 롱다리로? 예. 그리고 크기는 큰 게 좋아요? 좀 작은 게 좋아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큰 게 좋죠. 큰 게 좋고. 예, 큰 게 비싸고. 여기 만지면 딱딱하죠? 딱딱해요. 네. 네. 여기가 살이 많이 차는 게 있네요. 아, 딱딱해야 살이 네. 많이 차있다. 좋은 대게 고르는 법 어렵지 않죠? 이번엔 더 다양한 대게들을 만날 수 있는 대게 직판장으로 이동했는데요. 대게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안녕 얘들아. 얘는 대게 친구 랍스터. 사실 대게가 조금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지갑은 얇은데 이 대게를 좀 먹고 싶다 올 겨울철에. 작은 거 다섯 마리 하는 것보다 큰 거 한 두 마리 요는 게 더 알차고 가격은 비슷한데 안에 내용물이 실속이 있어요. 살이 꽉꽉 차 있어서 맛이 좋아요. 아니 그럼 반대로 나 돈 좀 있다 제대로 된 대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대게는? 그거는 뭐니 해도 몸값 자랑하는 국산 박달대게입니다. 이야~ 이런 박달대게는 안에 장이 황장에다가 딱 까면 참기름처럼 기름이 동동 뜨는 게 맛이 완전 다르고 좀 수입은 담백한 맛이 적어요. 단맛도 적은데 우리 국산 대게는 단맛도 많고 담백한 게 고소한 게 너무 맛있어요. 와, 먹어보고 싶어요. 네. 어머니 그럼 먹으러 가야죠. 근데 잠깐 미션이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를 골라야 제가 맛있게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맛있는 대게를 골라볼까요? 먹으려는 자 가장 맛있는 대게를 찾아라. 정말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대게들이 저랑 눈을 안 맞추더라고요. 어? 찾았다! 사장님! 찾았어요! 이거! 이거 맞아요? 좋은 대게! 네, 좋은 대게예요. 박달. 진짜? 네, 대게 박달. 이거는 다리도 실하고 색깔이 아주 오색 강이 나는 게 투명한 게 아주 좋은 게를 잘 골랐습니다. 자, 어머니 미션 성공! 좋은 대게도 골랐겠다.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볼까요? 사장님, 대게는 쪄먹는 게 최고긴 하지만 요즘에 다양한 요리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네. 뭐 대게 치즈, 또 대게 뭐 튀김. 그런데 그런 대게, 거를 네. 집에서도 해먹을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걸 잘 보시면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대게의 변신은 무죄. 이 대게만으로도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대게 무한 변신 기대하세요. 오븐에 굽고 물에도 담갔다가 기름에 튀겨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장식해주네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대게 회, 대게 튀김, 대게 치즈구이입니다. 네. 고추냉이를 살짝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회가 이렇게 달달한 회 처음 먹어봐요, 저는. 대게 회 정말 맛있었습니다. 설탕 들어간 줄 알았어요. 다음은 대게 치즈구이. 살이 그냥 통통하게 올랐죠? 진짜 맛있어. 입에 꽉 찹니다. 너무 맛있다. 자, 다음은 대게 튀김.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속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개맛이었네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아? 정신 정신. 다리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집게예요. 아, 집게, 집게. 응. 쏙 빠졌습니다. 개들이 가장 많이 움직인 부분, 이 집게 부분입니다. 가장 쫄깃쫄깃한 부분이 바로 저 집게 부분입니다. 쫄깃쫄깃.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내장 볶음밥을 먹어줘야 나 오늘 대게 좀 먹었는데 할 수 있겠죠? 대게가 들어가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대게 된장찌개까지. 한 숟갈 떠서 먹으면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라면은 게살의 그 육즙이 쭉 나오니까 이렇게 맛있는 라면 처음 먹어봐요. 브라보. 정말 되게 제대로 즐겼습니다. 여기 이 가족들도 대게 맛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바삭바삭하고 안에 속살이 부드럽고 맛있는데 피자 맛도 나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대게 나중에 또 봐주세요. 일단 뭐 시야이 좋네요. 시야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참 이렇게 좋은 데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자에 와서 대게의 다양한 요리를 맛봤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도 길고 한데 다 가족끼리 모여서 정자항으로 대게 코스 요리 드시러 오세요.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일품, 물이 잔뜩 오른 대게를 맛보고 왔습니다. 바다 향을 머금은 속살과 쫀득한 다리살, 거기에 고소한 내장 볶음밥까지. 정자항으로 모두 대게 먹으러 오세요. 아, 대게가 정말 맛있어 보이고 맛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좀 비싸잖아요, 이게. 네. 예, 우선 정장항 가시면요, 대게를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맛 좀 아시는 분들은 대게에서 12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좀 먹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공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전국적으로 한옥마을 조성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걸 이어간다는 의미에선 참 좋은 일인 것 같죠. 네, 하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보존하는 건 더 중요한데요. 이미 6년 전에 한옥마을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공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한옥은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옛날 모습 이런 거였구나. 너무 멋있어요. 깊어가는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도 좋은데요. 고풍스런 멋과 현대 편리를 두루 갖춘 공주 한옥마을로 리나가 찾아갑니다.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충남 공주에 들어선 리나. 문화재와 유적이 많아 외국인도 많이 찾죠. 공주에서 가볼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옥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와, 그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한번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운 한옥이 옹기종기 모인 이곳은 충남의 보기 드문 한옥마을입니다. 소나무와 삼나무를 써서 집을 짓고 현대 편리를 더한 것이 특징인데요.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골목 또한 짜임새 있게 꾸며놓아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리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실을 다니네요. 아, 물론 도시에서는 한옥집을 한두 채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다 보니까 왠지 새로운 느낌? 와, 옛날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너무 멋있어요. 집들이 서로 너무 붙어있고 길을 또 좁고, 와, 옛날에는 옆집하고 많이 지냈나 봐요. 어디로 가는지? 수백 년 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느낌인데요. 한옥 특유의 부드러운 기하며 처마 곡선에 자연스레 시선이 머뭅니다. 이때 굴뚝에서 몽글몽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푸근한 시골 내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불 들고 계시나 봐요. 예. 아니,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태우시면 따뜻한가요? 꼭 찜질방 같아요. 진짜요? 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데피면 얼마 정도 가요? 한번 때면 하루 가요. 하루 종일요? 네.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네.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을 때는 한옥 구들장. 우리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요. 아랫목은 뜨겁지만 윗목은 시원하게 해서 머리를 맑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활활 타오르는 장작의 열기는 방 안에도 전해졌을까요? 실내로 들어선 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우와, 화장실은 옛날 화장실 아니네요? 여기가 뭐지? 와, 아담하면서도 있는 게 다 있네요? 야, 따뜻해. 와, 아니, 집에서 있는 풀러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나무 향과 풀 태우는 나무 향과 잘 어우러져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리면서 몸이 풀리면서 힐링이 돼요. 따뜻하고 좋네요. 뜨거운 열기가 구들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우기 때문에 현대식 난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결 추위는 나몰라라 온돌방에 머물며 찜질을 즐기거나 오랜만에 행복한 게으름을 누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멋스러우면서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한옥의 매력. 하룻밤 머물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옥의 정취에 매료돼 떠나기 아쉬운 마음입니다. 한옥마을 처음 이렇게 한옥에 와서 자보니까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생각보다 시설도 편리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여기는 한옥집이다 보니까 옛날 풍경도 왠지 생각나기도 하고 왠지 옛날에 가면 이런 풍경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당에선 저마다 전통놀이에 빠져있는데요. 굴렁쇠며 투호놀이,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해본 게 언제쯤일까요? 그때 그 시절 친구들과 겨루던 실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데요. 어른들에겐 옛 추억을, 아이들에겐 즐거운 전래놀이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옥들만 있는 거 아니네요. 공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는 솜씨 좋은 장인이 많기로 소문났죠. 상신리 도예촌부터 지역 곳곳에는 예술가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5명의 장인이 한옥마을 공방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얼레빗으로 이름난 장인 목소장 이상근 선생도 이곳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4년 전에 공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공방촌을 꾸렸고요. 또 이제 얼레빗 이외에 다른 이제 5개의 분야의 장인들이 와서
이제 볼거리 겸 또 우리 전통 문화 체험 같은 것을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장인이 작업하는 걸 볼 수 있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도 생긴 건데요. 선생은 이제 전통 문화의 매력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눌 계획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 지금 얼레빗 장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실 나도 그 일이 좀 힘들고 하지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아들도 또 대를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얼레빗 작업은 아마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젠 전통의 맛을 찾으러 가볼까요? 전주에 콩나물 국밥이 있다면 이곳엔 깊고 구수한 맛을 낸 공주 국밥이 유명한데요. 70년 넘도록 지역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향토 음식.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피우면 뱃속은 든든해지고 겨울 찬바람에 온몸은 슬슬 풀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파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다른 지역처럼 뭐 콩나물이나 우거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파예요. 요새 국밥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아, 예, 하얀 움파가 나올 때고 네. 예, 약간 예, 깔끔하면서 달달할 거예요, 국밥이. 어떠세요? 이게 다른 지역처럼 뭐 콩나물이나 우거지 이런 게 저희 그냥 순전히 대파만 넣고 끓이거든요. 무하고 대파만 들어갔어요. 아직도 밖에서 많이 춥잖아요. 네. 추운 데서 들어가 보면 되게 시원하고 따뜻하면서 온몸이 녹이는 느낌? 원래 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밥이 국밥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잘 음식이 맞을 거예요. 와. 연잎밥을 맛볼 차례. 곱게 접힌 잎을 열어보면 은행, 대추, 콩 등 알곡이 가득한데요. 영양밥은 연잎의 향까지 머금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하얀 밥보다 향도역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곰도 들어가지, 인내도 들어가지, 그리고 잡살 들어가니까 씹힌 맛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튼한 맛있는 밥까지 먹으니까 괜찮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 말고 꼭 한옥 마을로 놀러 오세요. 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맛있어. 전통과 현대가 갈등 없이 살아가는 공주 한옥마을. 아이들과 함께 전통 체험에 나서도 좋고요. 뜨끈한 온돌방에서 하룻밤 푹 쉬면서 일상의 피로와 무거운 마음을 녹여도 좋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아 전통의 멋과 맛을 느껴보세요. 네, 우파 가득한 국밥까지 고즈넉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 한옥마을에 공방촌이 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공방에 모여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네, 한옥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또 지혜와 멋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앞으로 쭉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오는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웅천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달집태우기와 줄다리기, 강강솔레 같은 민속놀이 체험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별도로 참가비는 없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16 오픈 가든 투어 참여 정원을 모집합니다. 정원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투어 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최종 선정은 3월 21일이고요.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